14페이지 이 쌍가루 5번을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번에 부여 기본은 직원. 자, 어디에서 지번은 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자,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해요.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디서 북수에서 남동이에요.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다. 북서에서 남동이고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북서에서 남동. 북서 2번주의 단죠. 그러면 자 이제 기본 여러분 그 뒤에 요약집 뒤에 보면 요약집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저그 별책이 별책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있어요. 부록. 어디에 부록이 있냐면 요 뒤쪽에 이게 뒤에 뭐 있는 것도 모르죠. 안 봤죠 이거. 봤어요? 자 거기 140페이지 보시면. 아, 141페이지 보시면 그게 뭐가 있어요? 부록 있어요, 부록. 거기 부록에다 돼 있죠? 141쪽에. 부록 보게 되면 이 부록에,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거기 칠판에 이게 네모나게 쓴거 있죠? 네모나게 그리는 거, 거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어디냐면, 그 175페이지 있죠? 175페이지, 아니면, 어디, 173,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그 172페이지에 거기 표가 있죠? 172쪽 표 보시면, 거기 구분 나오고, 보존등기, 이전등기, 매매, 유증, 원인 다섯 가지 있고, 환매 신탁 있고, 용익물권 전환권 각종 권리 있죠? 오른쪽으로 쭉 권리가 있고, 몇 페이지에? 172쪽에. 172쪽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저 왼, 저 종, 이제 횡 쪽으로는 그렇게, 저종 쪽으로는 구분 다음에 의 객체,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신청 절차, 이제 첨부 서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 장 174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객체, 그 다음에 신청인 중에 공동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자, 맨 처음에 등기 실행, 주등기를 하냐, 부기등기 하나 있죠? 이표 있죠?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딱 보면서, 뭐, 아, 이거, 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등기법은. 근데 이게 딱 보면, 이게 뭐지? 그것도 끝난 거야. 그것도 끝난 거니까, 이거,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요, 이게 쭉, 이 표가.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머릿속에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이것만 벽에 붙여놓고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등기법 공부 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정리가 다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한번 그 오늘 수업 끝나면 그 뒤에 이 부록 있죠? 부록 한번 있죠? 보세요 이거. 부록 어떻게 정리됐나 뭐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그리는 거를 거기 여기 저 부록에 있으니까 필기할 거 없이 이거 잘 보시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민법이나 그 학개론이나 이 공법 같은 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책이 막 그냥 이 더럽다 못해. 하여튼 뭐 어디 물에 빠뜨렸나 할 정도인데. 이 지금 공식법은 책이 깨끗해 항상. 아, 9월대도 깨끗하고 10월대도 제가 계속 그런 얘기니까 어떤 분은 이 마음에 찔렸는지 자기가 침 묻혀갖고 이렇게 막 일부러 더럽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그것까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뭐예요? 박스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박스 그려보면 자, 뭐하고 일단 구분 구분 아, 구분. 자, 일단 원칙과 예외. 자, 이렇게 구분이다. 원칙. 예외다. 예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칸을 몇 칸으로, 네 칸으로 나누면 뭐하고 뭐 신규등록하고, 신규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 자, 토지 분할이 있고, 토지 뭐예요? 합병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 있죠? 도시 개발 사업 쪽에. 이 도시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다 우리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 얘기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신규등록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예컨대 바다 매립에서 자, 이 땅에 생겼는데 이 지금 뭐예요? 충청남도 소천군 장학 옥산이라고 하는 뭐 시골 마을에 지번 부여 지역에 니동 니 마을 있죠? 이 바닷가에, 자, 예컨대 만약에 이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에, 자, 이 바닷가에,
자, 바다를 매듭 땅이 생겨서 뭐예요? 신경독 대상 도적이 생겼다. 그럼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자, 국가가 땅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 대한 번호는 인접지가 몇 번이면 77이면 인접지 어디다가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번 뭐 한다? 부번을 붙인다. 부번 붙인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니까 이 땅을 뭘 한다는 얘기예요. 771로 한다. 등록자랑도 마찬가지다. 임야대장에다가 집 줘갖고 토지대장으로 바뀌면 옛날 임야대장 땅 없애버리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지번을 부여하는데 뭐하고 왔다? 아, 새로이 토지대장이 했으니까 신규 등록하는 거와 같으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근데 대상 토지가 자, 이 최종 지번 몇 번? 369번에 최종 지번에 붙어있다든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자,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섬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가 인접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300개다, 300개. 그러면 자, 본번은 두 자리인데 자, 본번에 부번 붙이면 맨 끝번호가 77에 300이 되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지가 여러 개다. 이게 인떨려요. 인떨려면 최종 본번 369번이라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가 다음 본번이 몇 번이에요? 이거 370이다. 자, 최종 본번에 최종 본번에 순번으로 순번으로 뭐예요? 무엇을 다음 뭐예요? 다음 본번을 뭐예요? 본번을 부여하겠다. 이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등록 전환. 그래서 어디? 자, 여러분 그 아까 그 부록 있죠? 부록 첫 페이지가 그 이게 아니지. 270페이지가 아니지. 자, 부록 첫 페이지가 자, 어디냐? 지목이. 자, 여기 141쪽이죠? 141쪽 그 펴 보시고 그 펴본 대로 칠판에 그린 대로 하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외우도록 하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의 일필지는 뭐예요? 일필지는 뭐하고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분할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분할 전 지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를 뭐 할 때 토지를 만약에 나눌 때 지번이 얼마? 지번이 200번이었으면 이 토지를 나게 되면 하나는 뭐 200에 1을 하고 이 필지를 세 필지로 나면 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 있죠? 나머지 토지는 본번의 부번, 200의 본번의 부번의 다음 부번이니까 200의 2, 200의 뭐라고? 3이 단죠. 이걸 다시 몇 필지로? 네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뭘 쓰고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200의 1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들은 그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이 뭐예요? 200의 4, 200의 뭐라고? 5, 200의 뭐라고? 6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는 나머지는 뭐예요? 본번에, 그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이다, 다음 부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인데, 본번에 또 본번이다, 그럼 튄다니까. 부번의 부번이다. 절대, 이 부번마루는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부번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이거. 본번이란 말이 와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로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하는데 분할을 하는데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건물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건물이 있는 필지 분할 전 지번을 예컨대 201번 200이라면 200이 이 토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이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상에 표시 변경을 해야 돼. 그치죠?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건물이 있는 필지에 뭐가 있는 필지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건물이 있는 필지에 무슨 지번을 분할 전 지번을 자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겠다. 소관청이 직권한다. 직권으로 얘기한다. 직권한다. 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토지를 합하게 되면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본번호 된 자 이 토지가 1번, 2번, 3번, 4번 본번호 된 이 필지가 있으면 하나로 합하면 깨끗해요. 자, 뭐로 하면 돼요? 가장 빠른 뭐예요? 손순위 본번 하면 돼요. 근데 본번과 부번이 믹서가 됐어요. 자,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믹서가 됐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회 1번, 1회 9번 뭐예요? 76번, 38번 이렇게 믹서가 됐다면 자, 본번에 부번 빼고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몇 번 하라는 게 38번 하라는 게 38번.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뭐예요? 토지를 뭐해서 합병해서 하나가 됐다. 이 사람이 뭐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그 자식이 있죠?
자식들이 또 뭐 해줘야 돼? 나눠 가져야 돼요. 어? 절대 지금 현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이 뭐 형한테 몰아주자 이런 적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요즘 뭐 얼마나 요즘은 그 재산 때문에 싸우기는 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술 먹고 나서 뭐저 재산 날이나 명절 나와 갖고 뭐예요. 그냥 술 먹고 사 한번 뒤집어 엎고 그게 끝인데 요즘은 뭐 그냥 막그 공기총 들고 뭐예요. 형수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형은 자기한테 주려고 생각했는데 형제 애를 구적해서 누가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형수가 안 준다 생각. 그래서 그 공기총으로 형수 쫓아다녀갖고 뭐 비닐하우스에서 형수한테 총 쏴갖고 죽이고 막 그런 기사 한 10년 전인가 그렇게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아 착하시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땅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지금. 응? 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이게 또 토지를 나누게 되면 자 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나중에 다시 분할해서 그 번호를 부여하려면 뭐가 좋은 거니까 가장 빠른 본번이 좋은 거예요. 본번이 마찬가지 이거. 본번에 부번 붙인 걸 뭐예요? 번호를 붙여 다시 또 집번을 부여하려면 복잡하니까 뭐로 하라는 게니까 깨끗하게 뭐예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본번이다. 이게 뭐예요? 선순위 집번이다. 선 합병은 환당 뭐라고? 선. 선순위 집번이다. 이 본번이란 단어 있죠? 이 본번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집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 자, 이 필지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의 1번, 1의 9번 뭐예요? 2의 1번, 이렇게 2의 3번, 이런 식으로, 뭐, 자, 이렇게 뭐예요? 복식 집번으로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번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1-1번이겠지, 이거.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합병일 때는 무슨 단어를 안 쓴다는 게니까, 본번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니까, 가장 빠른 선순위 뭐라고? 집번이다. 이제, 그런 개념의 집번이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니,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그 1-9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이 분할과 달리 합병을 하게 될 때는 가장 빠른 선순위 집은 이게 좋죠, 이게. 나중에 또 분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 건물은 뭐예요? 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의 대지 지분은 몇 번으로 바꿔야 되니까? 38로 바꿔야 되니까. 귀찮죠? 소유자는.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네가 신청을 하라. 신청.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있죠? 신청해야지만 건물이 뭐한? 건물이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뭐예요? 집원을 뭐 하겠다는 얘기고. 우선적으로 부여주겠다. 이제, 항상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이 신청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된다. 신청. 어? 신청이란 말이 와야 된다. 신청.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신청하게 되면 몇 번? 자, 1에 9번을 주고, 뭐 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면 몇 번을 하고, 원칙대로 몇번 하고, 38번 하고 이제 그래 얘기 지금. 자, 근데 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점. 자,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뭐예요? 소청군 장항읍 뭐예요? 옥산리 이 옥산리 옆에 이제 월포리 예, 별곡리 불곡리 자, 그다음에 자, 곡소리 암사리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얼마큼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니까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만큼에 대해서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가장 그 있는 필지들 있죠. 이 필지 중에서 필지 중에서 자 개발 사업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집원이 100이었고 여기 100이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도 100이라는 토지가 왜 이건 서로 집원 부역을 달리하니까 그 100이라는 집원이 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을 합쳐 보게 되면 이 번호가 똑같은 거 앞뒤로 똑같은 거 있으면 뭐예요? 겹치면 안 되죠. 이런 집은 빼라는 게 앞뒤 있는 거. 자, 안하고 밖에 있는 집원이 같은 거 빼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에 걸쳐 있는 거 이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있죠? 예,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도 빼고. 그다음에 이 안에 본번에 뭐 붙은 거 이거 부번 이것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게세 가지예요. 예, 본번에 부번 붙은 거. 그다음에 안하고 밖에 같은 본번. 근데 어디에 걸쳐 있는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거 빼고 순수하게 뭐만으로 본번으로만 출혈하라. 본번으로만. 이게 본번만으로 출혈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141쪽에 거기 원칙 그래서 자 지저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저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그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 있죠? 같은 본번이 같은 거 빼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뭐로 부여하라는 게 본번으로 말은 안 났지만 본번한다는 건 이 안에 본번에 부분이 붙은 건 뭐라는 얘기니까 그거 빼라는 얘기죠? 그래 세 가지를 빼는 거야 지금. 그 본문만 하라는 근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본번을 추려놓고 본번을 추려놓고 여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정리 있죠? 구획정리 사업에서 경정리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바둑판 모양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 갖고 뭐를 자, 이 지역에서 자, 뽑아낸 이 본본을 가지고 집원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이 땅수가 더 많더라는 게 집원수보다. 그러면 뭐예요? 집원 구성이 안 되겠죠? 집원 구성이 안 되면 예외가 두 가지다. 그 예외가 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 예외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단지식이다. 단지식.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블록식이라고 얘기해. 블록식이라고. 블록식, 단지식, 블록식 얘기하는데 이 블록식, 단지식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단지식, 블록식은 도시 지역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필지 배열이 규칙적인 거 이렇게 1단지 1블록. 그다음에 2단지 2블록. 3단지 3블록 이렇게 뭐예요? 뭘이 본본을 1번, 2번, 3번 본본을 부여 주고 본본에 뭘 붙여 가는 거 이거. 본본에 부분을 붙여 가는 거. 우리가 이건 뭐예요? 단지식, 블록식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 뭐예요?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있죠? 이 사업 시행 지역에 자, 마지막 본본 있죠? 마지막 본본. 마지막 본본이 900번이라면 그 다음 본본 있죠? 그래서 최종 본본에 최종 뭐예요? 최종 본본에 무엇으로? 다음 본본 있죠? 다음 본본으로. 다음 본본으로 집원을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집원을 구성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부여할 수 있는 집원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땅이 더 많고 번호가 부족할 때는 하나가 단지식 블록식이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가 몇 가지라는 게 예외가 두 가지다. 예외가. 예외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맨 아래 이제 암기 방법 있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준용한다 써 있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뭐 준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방법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 똑같은 방법 준용하는 게몇 가지가 있다는 게네 가지가 있다. 그네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전에, 개발 사업 완료 전에, 개발 사업 완료 전에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완료 전에, 예? 이 완료 전에 뭐예요? 자. 그 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축적 변경 있죠? 이 축적 변경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지번 변경 있죠?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도 개발 사업을 준용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이 변경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종천동이야. 근데 종천동이 이렇게 종천동이 인구가 팽창하니까 많아지죠? 그럼 이 종천동을 뭐예요? 이게 쪼개 갖고 하나를 뭐예요? 촌동 이 촌동 촌종동이라고 발음 헷갈린다. 자, 그 촌종동이라고 동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이제 뭐가 아니 종천동이 아니지 이제 뭐가 됐으니까 촌종동이 됐으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 지역은 번호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새로 부여해주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거 무슨 방법대로 하겠다? 이 방법대로 하겠다? 이 방법대로. 그 얘기지, 이 방법대로. 그래서 이제 뭐예요? 뭐라고 외우자고? 집원이라고 하는 가네가옥 사장님 있죠? 집원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집원 사장님이 뭐예요? 장애호 등신 누가? 인본부가. 인적지 본본의 부원 인본부가 뭐예요? 자꾸만 떨려서, 인떨려 해서 일을 못하니까. 인떨려 하니까. 인떨려, 인떨려, 인떨려. 어? 인떨려, 어? 인떨려. 인돌려 하니까 뭐라고 이거 누구로 이거 최본본으로 썼다니 최본본으로 그다음에 이제 건전지 갖다 놓고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 건축물 있다니까 분할전 집원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합선지는 건전지가 합선되면 못 쓰죠 그럼 이제 새로운 거 써야지 신건지다 신건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다음에 의사가 아니라 도사예요 도사 도사 누가? 도사 본본이가. 자,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고, 이렇게. 본본단을 이끌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뭐예요? 자, 우선 이제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도축. 이걸 외워두고,
문제 풀 때 이제 그거 이게 접목시키면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고 딱 눈에 딱딱 들어와요. 어? 딱딱 들어오니까 그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운다는 것만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외우더라도 일단 이렇게 외워서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그 지적법을 벌써 뭐 이렇게 복습해봐서 벌써 외우고 그러지. 2차가 이 1차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지 않아도 돼. 일단 민법이나 좀 점수 좀 올려놓고 일단 사람이 그 민법이 점수가 한 50점 이상 나오잖아요. 가슴이 포근해져. 아, 할 만하구나. 어? 해도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근데 민법이 뭐냐?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 공시법 보려고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집어쳐버리지,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공시법 책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집어던져갖고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 이제 열받으니까 그냥 집어던져갖고, 그래서 어디 굴러다니는지 모르고, 그래서 아니, 아직도 학원 가면 어떤 분이 어제 가니까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또, 오늘 공시법이 맞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니까. 아니, 학원에 오긴 와야 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슴 아픕니다. 이거 좀 메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 좀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그 부록 몇 쪽에 141쪽에 부록이 있다는 걸좀 표시를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자, 지금 몇 페이지에 그 10, 자, 그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에다가 거기다가 거기 그 14페이지에 그 쌍가루 5번에 있죠? 부록 141쪽에 그 부록이 있다는 걸 표시해 두시고 나중에 볼때 그거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15쪽 그 동그라미 몇 번, 8번 있죠? 축적 중간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지번 보에는 그 준용한다고 써놨죠? 그래, 네 가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쌍가루 6번에 지번 변경 나오죠? 예, 지번 변경이 중요한 것은 거기 절차상 누구의 승인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지번 변경. 반지 추척할 때, 이 지가,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도 해요. 이 반지 추척을 외웠어요. 반지 추척이었는데 지가 뭔지를 몰라.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냐면 지번 변경하고 지목 변경을 두 개를 써놔. 그 갑자기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지는 외웠는데 이게 지번 변경인지, 지목 변경인지 순간적으로 거기서 또 당황을 해요. 그래서 반지 추척할 때 지는 뭐라고? 지번 변경이, 지번 변경이. 지목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이에요. 자, 왜냐면 준용하는 거니까, 우리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지번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번 변경은 이렇게 뭐예요? 자, 지번 부여 지역에, 예컨대 이렇게 만약에 종촌동에, 이 종촌동에 지번 부여 지역에, 자, 1번, 2번, 3번, 4번, 이 땅을 합병하면 1번 다음에 2번이 나와야 되는데, 1번 다음에 이제 5번이 나오죠? 이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고 뭐 하다 보면, 지번의 배열이 뭐예요?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 버벅거리면 뭐 하듯이 한번 밀고 다시 하듯이, 이 지번 변경은 이렇게 뭐예요? 복잡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에 그 지번의 배치 관계를 다시 새로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부를 다시 바꿀 수 있고 일부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의 대도지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 보시면 거기 16페이지 이제 지목 나오죠? 2번의 지목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뭐예요? 주된 용도, 그 용어가 주된 용도죠? 주된 지형, 주된 뭐예요? 형질이 아니라 주된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보시고. 자, 지목의 결정 원칙, 그래서 자, 시커멓게 칠해놓은 거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항상 뭐예요? 하나의 땅이 두 개의 용도로 활용됐을 때는 주된 용도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일필지가 두 개의 용도로 쓸 때는 주된 용도다. 그 다음에 영속성 원칙 있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도시개발, 택지개발하면 집중했다는 얘기죠? 지목이 대가 되는 거, 목적이 그렇다니, 목적이. 그 다음에 지목이 상가로 3번, 지목의 표기 꼭 별표 주시고. 자, 그 상가로 2번은 그두 개만 줄치세요. 뭐라고? 주지목,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하고. 영속성의 원칙 있죠? 두 개만 줄쳐놓으세요, 두 개만. 왜냐면 그 23회 때 나오고 27회 때 나왔죠? 그 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7회 때 나왔으니까 28회, 29회, 30회. 올해가 4년이잖아, 또. 혹시 모르니까 그두 개나 줄쳐놓고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가자는 게두 개나.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지목이 표기는 자주 나오니까 그건 별표 놓고. 자, 그거 봐야 됩니다. 꼭 별표 놓고 보시는데. 항상 뭐예요? 어디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쓰고,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부호로 드는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이 뭐가 있다? 두 장은 뭐예요? 천원 차이가 있다. 두 장은 얼마?
천원차다. 두 장은 천원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 지목은 몇 개? 28개에 뭐가 있다. 28개의 지목이 있다. 28개. 그래서 28개가, 일단 뭐예요? 전다 과목임 전. 이렇게 전. 전. 이렇게 전. 전. 답. 전답. 과목이. 전담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제가 공식법을 가르친다. 전담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공식법이에요. 전담 과목이 어느 대학에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 광염대에 뭐예요? 공부 잘하는 뭐라고? 장학도. 뭐에 관한? 철천재. 철천재 뭐예요? 철천재.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뭐하니? 이거 공채 아니. 원정교가 뭐예요?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서, 묘하게 잡쳐서, 자, 잡쳐서 양주 먹자고 추창했다. 양주 먹자고 추창했다. 술 먹자고 뭐예요? 예, 추창했다. 요즘지 또 갑자기 유행이 바뀌어갖고, 그 누군가의 그 트로트 때문에 뭐예요? 막걸리 한, 그것 때문에. 요즘 맨날 막걸리 얘기만 하고 있던데. 아니, 걔 이름도 무슨, 걔 이름이, 아, 영탁, 걔, 그, 영, 그 탁, 그래서 탁주 얘기야. 그 탁주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도 할수 없어요. 그건, 자, 이 탁자는 여기서 안 나오니까. 지목에서 탁자는 안 나오니까. 자,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먹자고,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주창했다. 그러면, 자, 전답, 과가 뭐예요? 과가 과손입니다. 과가 과손이다. 과가 과손이고, 목이 목장농지고. 과수원. 그 다음에 뭐예요? 과수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 대. 그 다음에 이 장익의 공장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자, 그 다음에 도로. 철도용지. 자, 이게 천이 하천이 하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자, 이거 공원. 채용용지. 자, 그 다음에,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호장. 양호장. 그죠? 주유소. 주차장. 그 다음에 창고용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유소하고 주차장 있죠? 그 주유소하고 주차장 요 뒤에 용지가 붙는 게 있어요. 주유소에 용지 붙어요? 주차장에 용지 붙어요?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일단 내 눈이 이 위로 이마 쪽으로 올라가면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이 땅에 건물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면 돼. 왜? 아니 대부분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철도용지, 철도 역사 있죠? 학교 건물 있잖아. 학교 건물. 아 목장용지면 목그목그저 소들이라든가 짐승들 그그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어? 그다음에 자이 수도용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물을 정그물 수돗물 그 강물결에다가 수돗물 정화시키려면 건물 있잖아요, 여기. 또 종교용지 교회 있죠? 여기 중에서 건물이 있는 게 뭐예요? 주유소 건물 있죠, 주유소가. 그래서 여기서 이 주유소가 이제, 아, 주유소의 맨 땅에다가, 이건 주차장은 맨 땅에다 주차장 하지. 응?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땅 사놓고 뭐예요? 자,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러지. 왜냐면 나중에 거기 뭐예요? 자, 땅 갖고 뭐, 너이 땅의 용도를 뭐냐고 쓰고 있냐고 막 그래서 세금 문제 나오게 되면 주차장 일단 만들어 놓잖아. 응? 이게 용지가 붙는 건 항상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또 어디 간평 문제에서 이 공원 있죠? 이 공원이 공원하고 공원 용지하고 구별할 때이 공원이라고 써야 돼요. 공원 용지라고 붙여야 돼요. 공원이라 해야 돼요. 공원에 건물 없어. 화장실 있는데 그 쓰던 얘기죠. 그거는 공중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저거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보기 힘들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땅 위에 뭐가 있는 거? 건물이 있는 거 용지는 많이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걸 보시고. 근데 방금 우리가 표기 방법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대장에는, 이 대장에는 뭐예요? 자, 정식 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목장용지, 공장용지, 네 글자 다 쓴다니까, 학교용지. 자, 그런데 어디에는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칸이 비좁으니까, 여러 수필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 뭐 여기다가 예컨대 뭐에 10일 집원을 쓰고 여기다 뭐에 목장용지라고 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자만 쓴다는 얘기예요. 목자만. 근데 자 뭐하고 뭐하고 이거 공장할 때장 있죠? 왜 공장용지는 장으로 하게 되면 이 공원하고 공자가 뭐하니까 겹치니까 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 학교용지 학하고 이 하천 하하고 이 발음상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저 제가 어제 진주에서 왔지만 그 진주 분들이 말을 빨리 하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억양 때문에 제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전라도에 가게 되면 경상도는 이 끝나는 맨 끝음절 그 앞에 말이 옮겨요. 언니야. 대구 같은 데 보면 언니야. 뭐라 카노. 항상 끝음절 두 번째 음절을 올려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뭐예요? 맨 끝음절을 올려요. 끝음절을. 어구요. 자, 끝음절은 게 억양이라고 있어갖고 말 빨리 하게 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남들은 다른 사람 뭐라고, 다른 사람 뭐예요? 확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확실이라고 막 이런 사투리가 있어갖고 뭘 해 이거. 하로 이제 천을 한다. 천. 이 하라는 발음 천을 한다. 그다음에 자 뭐하고 뭐 유원지하고 유지는 유자가 있죠. 그래서 뭘 해 이거 원자로 해요. 같은 주차장하고 주유소는 같은 주차니까 주차장은 차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절 하는 거 두장 천원차 이렇게 천원차 이거 외웁니다. 두장 천원차 자주 나와요. 어딘가 끼어서 꼭 나오니까 지적 공부에 도면의 등록사항에 도면 그려놓고 등록사항 얘기할 때도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음절 취하는 게 뭐가 있다?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유원지 주차장 있죠? 그래요. 네 가지가 있다.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네 가지가 있다. 그 별표 잘 있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지목의 9번, 28까지 그래서 올해 또 시험에 나와요. 항상 한 문제 나왔다가 작년에 두 문제 나왔다가 올해는 또 이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이것도 부재하고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주 눈으로 봐갖고 거기 자,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이제 이 28까지를 네 개로 축약시켜갖고, 네 개로 축약시켜갖고, 이제 해둔 게, 자, 여기 부록에 있죠? 140, 그 142쪽, 저 뒤에 부록 보세요. 142쪽. 뒤에 142쪽. 거기, 142쪽 지목을, 자, 지목을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가지로 어떻게 분류하는데? 특징, 특징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특징. 또 하나는 뭐예요? A 안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다만 단소조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뭐라고? 잡종지 얘기입니다. 잡종지. 그죠? 그래서 여기 특히 A 안에 B 보면 뭐예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덕 또는 정비공장 그 안에 큰 거 안에 급유 송유소는 뭐예요? 주유소가 아니다는 게 아니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고속도로 안에 도로 안에니까 도로고 자 도로 단지죠. 아파트 등 공장 등 단일도 일종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이건 도로가 아니라는 게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대 공장 용지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공장 용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다만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 안에 있는 유족 고족은 아까 있죠? 속리산 법주산에 있는 쌍사다석도 유족은 종교 용지도 아니게요. 그 얘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해만 하면 되지 안 해도 되죠?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띄면 아내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큰 거를 물어본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거 부록이 142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일단 저는 뭐 저는 핵심 단어가 거기 시커멓게 뭐 시커멓게 쳐라는 게 전에 중요한 것은 자 물을 이용하지 않고 써놨죠. 그래요. 물을 상실하지 않고 물 대주면 안 된다는 게 물 많으면 안 된다는 게 물 맺으면. 자 엊그제 텃밭에 지금 고추 쳐놓지 그 일반 고추 그 일반 고추 있죠. 고추 그 천 원에 여섯 개 심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1,000원에 3개 심고 깻잎 3개 심고 그거 한 평 반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집 그거 다 못 먹어요. 상추하고 뭐 이거. 진짜 농사짓기 되게 힘들어. 지금 한 집사람이 줬나 모르겠다. 지금 내가 가야지만이 토요일날 오늘 밤에 가서 내일 토요일날 물주점에서 3일인가 지금 못 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지금 농사짓기 쉽지 않아요. 지금. 자 물을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뭐하지 않고? 물을 뭐예요? 이용하지 않고. 그죠? 물 이용하지 않고. 답은 뭐예요? 직접 뭐예요? 직접 뭐하고? 이용해요. 직접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하고 답은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직접 물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무슨 방식이 있다?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죠? 벌써 반이야? 벌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끝날라면 안 되겠다. 그럼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아까 7시 반이었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